그 2015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여기 이제 시화호에서 갑자기 시신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몸통만 발견이 됐어요. 몸통이요? 몸통만. 시화호에서 토막난 시신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여성의 상체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게 사건 해결의 시작으로 보고 숨진 여성의 신원을 찾고 있습니다. 발견이 되면 가장 먼저 이제 병원 영안실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검시를 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 몸통 시신이 발견됐을 때 제가 검시를 할 때 참여를 했었는데 이 시신을 훼손한 도구가 굉장히 특이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계획적이지 않고 아주 결들이 좀 조잡하게 이렇게 훼손이 되어 있어서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나 범행 도구가 대충 이제 추정이 될 정도 이제 가정집일 것이다라는 이제 추정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한 이틀 정도 후에 이제 나머지 얼굴하고 뭐 손 이런 부위들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못 찾겠다 했는데 정말 과학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장소에 딱 걸쳐 있었어요. 우리 경찰에서는 가끔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너무 억울한 나머지 떠내려가지 않고 발견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좀 빨리 발견되다 보니까 그나마 지문 채취가 가능해서 신원을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41살의 여성이었었어요. 그 결혼을 해서 둘이 살고 있던 누군가의 아내인데 그래서 신원이 밝혀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며칠 동안 실종이 되어 있는데 미기가 신고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종 신고를. 그 시점을 두고 이제 잠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며칠째 잠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비닐백 같은 쇼핑백을 들고 집을 나와가지고 어느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복을 하고 있던 경찰이 가서 뭔가를 확인해봤더니 남아있던 아내의 시신 조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거를 현장에서 이제 확보하고 체포를 했습니다. 부인 안 씨를 살해한 건 지난 1일 오전. 다음날 김아일은 시신을 집에 두고 여느 때처럼 자전거로 출근했습니다. 퇴근에서는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고 자전거로 두 번에 나눠 유기했습니다. 피해자가 누군지 확인되면서 수사망이 좁혀오던 어제와 오늘. 김하일은 결국 집에 숨겨둔 나머지 시신도 근처 빌라 옥상에 숨겼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에 확증을 줬습니다. 살해 동기는 돈 때문에 일어난 부부싸움. 카지노에 빠져 고향에 집살 돈을 모두 날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범행 동기가 뭐야? 라고 했더니 월급 안 주고 또 도박을 했느냐라는 말 때문에 죽였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수많은 범죄를 봐왔지만 이것은 동기가 아닙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변명이나 이런 것들이지 아내를 살해하고 그렇게 완전히 훼손해서 그냥 바닥에 갖다 버린다는 거는 뭐 그가 가진 잔혹성의 어떤 그 대표적인 행위죠. 검은색은 탄소고요. 탄소. 다음에 파란색이 질소. 질소. 다음에 하얀색은 수소죠. 어. 그러니까 그냥 니코틴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이야기 들어오면 이것이 신경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라서 조금 섭취하면은 이제 기분이 좋아지죠. 네. 많이 섭취하면 당연히 안 좋고요. 이것도 이제 다량을 한꺼번에 농축된 네, 니코틴을 네. 섭취하면은 죽을 수 있어요, 당연히. 언제나 용량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니코틴을 이용한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2016년 남양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아, 네, 네, 네.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나가서 같이 외식을 하고 들어왔어요. 네. 외식을 하고 들어와서 잠이 들었는데 남편이 잠들었죠, 먼저. 부인이 가서 보니까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죽은 거죠. 본인 네, 잠시 후에 네, 네.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연락을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경찰들이 오고 해서 봤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네. 이건 부검을 해야겠다, 사연을 네. 모르니까. 근데 부인이 부검을 극구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수상한 거죠, 수상하고. 결국은 부검을 하게 되는데 부검을 했더니 부검의가 독극물 증세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국과수로 보내야겠다. 그래서 네네. 국과수로 가요. 국과수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니코틴이 이제 굉장히 많은 양 검출이 됐고 동시에 이제 졸피뎀. 졸피뎀. 졸피뎀은 아, 수면제잖아요. 네. 뭐 수면제를 투여하고 독약을 넣은 거죠. 독극물을 이제 농축 니코틴을 넣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이 그 아내의 그 사건 당일의 행동이 좀
이상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호흡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럼 당연히 119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전화한 곳이 상조 회사였다고. 상조에 대한 과정을 물어보고 있어. 상조 회사에서 아니 지금 여기 전화하실 게 아니라 빨리 119로 전화를 하시라고. 이런 것부터 이제 이상하고 그래서 조사에 들어간 거죠. 이제 그 이후에 그 아내의 행적이 굉장히 좀 의심스러워요. 일단 부검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시신을 받게 되는데 시신을 받은 당일 바로 화장을 하게 되고 심지어 이 남편의 친구들, 지인들이나 이렇게 가족, 친지들한테 이 죽음을 알리는 장례식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상한 맞아요, 거죠. 맞아요. 이상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대략 한 1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 10억 원을 다 이제 사실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 바로 이 아내밖에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내에게는 이제 내연남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내연남이 이 사건 5일 전 니코틴을 구매한 이제 구매 그 증거들이 있고 그 내연남의 휴대폰을 이제 분석해 보니까 그 안에서 니코틴을 뭐 구입하는 방법이라든가 살해 방법, 그다음 심지어 뭐 상조의 회사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색했던 기록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편이 죽은 이후에 지금 한 10억 원가량의 돈이 있잖아요. 그 진짜 그 재산을 막 빠르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1억 원 정도를 그 이 내연남에게 돈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좀 이제 사견치 않고 심지어 사실 그 이 부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두 달 전에 갑자기 혼인 신고를 해요. 아마 그 유산 상속과 관련된 일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남편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유산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두 달 전에 급하게 혼인 신고를 하는데 거기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 증인이 바로 이 내연남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그 남편의 사인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내연남이 이거를 이제 필적을 흉내내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건 분노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엄청난 기만을 당하면서 아무리 봐도 세상을 그렇죠. 떠났네요. 근데 끝까지 그 실제 이 범행에 사용된 물증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물증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워낙 정황 증거들이 다 그 이 아내의 범행을 네. 이제 입증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 법원에서는 결국 그 유죄로 판결을 네, 했고 네.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살인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어부 살인 사건. 네. 도성에 살고 있던 어부가 2회에 걸쳐서 총 4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제가 현장에 투입이 됐었던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씩 살펴보면요. 2007년 9월 1일에 밤 10시경에 그 딸이 밤 10시가 되도록 연락이 안 되니까 네. 한 어머니가 이제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제 대학에 다니고 있던 이 딸이 같은 과에 있는 남자친구하고 같이 이제 보성 지역을 이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8월 31일에 마지막 CCTV를 보니까 실종이 된 여성 A와 남자친구 B가 숙소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바닷가 쪽으로 가는 뒷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둘 다 실종이 됐습니다. 둘 다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색을 하고 있던 중에 A 여학생이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전환을 하고 남자친구의 행적을 조사를 하고 있던 중에 결국은 이 남자친구도 시신으로 발견이 되고 됐습니다. 이 남자친구가 굉장히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양쪽 발목이 골절 상태처럼 발목이 양쪽이 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깊이 상처가 패인 것처럼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가 전개되고 있던 중에 9월 25일에 놀러 온 두 여성이 있었는데 네. 또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다음 보성에서요? 그렇죠. 그 장소 근처 이제 인근 해안이죠. 인근 해안에서 이제 경찰이 거기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시신이 또 발견이 되는. 그렇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또 두 명의 시신이 발견이 된 거죠. 그건 뭐 사고사라고 하더라도 우연히 20일 만에 두 팀이 시신으로 발견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인데 크지도 않은 마을에.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이 두 시신에 남아있는 흔적이
앞에 발견됐던 시신의 흔적처럼 날카로운 것에 베어 있고 또 있어요. 또 골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두 분의 피해자들은 좀 멍이 있었고 누군가한테 이제 맞은 흔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이제 수사를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차, 2차 사건의 연관성을 찾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1, 2차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어떤 선박에 타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다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사건에서는 여학생이 119에 네 번이나 통화를 시도한 흔적이 경찰이 발견을 했어요. 근데 2, 3초 만에 끊습니다. 뭔가 얘기를 하지 않고. 근데 통화 녹음된 거 들어보니까 모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배에 지금 타고 공격을 당했다는 것으로 추론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해상 연쇄살인사건의 첫 피해자인 대학생 추모 양이 119에 네 차례 전화한 것은 지난 8월 31일. 추 양은 당시 119에 전화한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배의 엔진 소리인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배에 타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짐작이 되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두 여성이 이제 바닷가를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내가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좀 해야 되는데 전화기가 없어서 그러니 전화기를 빌려주세요라고 예. 자기 남편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상황에 전화기를 빌려줬던 피해자들로부터 배에 갇힌 것 같다. 경찰 보트를 불러달라라고 하는 문자를 받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배에 지금 타고 지금 공격을 당했다라는 것으로 추론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탐문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 70대 노인이 계신데 이 사람이 누군가 젊은 친구들을 좀 태우는 걸 봤다라는 진술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한 배를 찾아요, 결국. 그래서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20대 여성들의 물건들을 찾습니다. 아, 뭐 유력하네요. 골펜, 머리끈, 그다음에 뭐 모발 심지어 이런 이제 결정적인 피해자들이 이 배에 탔다라는 이제 그 배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70세의 어부 오모 씨를 체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피해자 C와 D의 여성 피해자들의 증거물만 나왔기 때문에 이 1차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긴 네. 했는데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이 소위 쌍끌이 배가 있잖아요. 두 배가 같이 가면서 그 그물을 연결을 해가지고 양쪽으로 쌍으로 바닥을 끌고 가거든요. 이 배가 건진 물건이 뭐냐 하면 A와 B가 찍었던 디지털 카메라를 빠뜨린 것을 건졌어요. 그것을 건져가지고 이 두 피해자가 그 범인과 같이 탄 배에 있는 사진이 찍혀 있는 것이 복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추궁을 했더니 이제 결국 자백을 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피해자들이 저항을 해서 살해를 했다 이렇게 이제 자백을 합니다. 2001년도에 부산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교회에 가던 한 여성 주부를 납치해가지고 열흘 정도 자신의 옥탑방에 가두어놓고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의 범인은 김길태라는 자였습니다. 김 씨가 지난 2001년 5월 길 가던 30대 여성을 납치해 열흘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곳이 바로 이곳 옥탑방입니다. 김 씨는 외출할 때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아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거처를 여러 차례에 걸친 성폭행 범죄의 거점으로 이용한 겁니다. 어부 사건이 선박이라고 하는 장소를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 김길태 사건에서는 자신의 옥탑방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이 장소적 특성을 우리가 이제 공통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거기 열흘 동안 이제 감금이 되어 있으면서 김길태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든 사이에 몰래 빠져나와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체포가 됩니다. 아마 들으시면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실 텐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첫 번째 사건에서
김길태가 무려 50페이지에 달하는 탄원서를 자기가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 50페이지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일관된 게 뭐냐면 피해자가 유혹의 눈빛을 보낸 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합의된 성관계다를 주장하는 납치해온 것은 맞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대화가 잘 되면서 내가 풀어줬고 또 담배를 피러 가기도 하고 내가 잠깐 전화를 걸고 나아가기도 했는데 창문만 열면 도망갈 수 있었는데 피해자가 그냥 있었기 때문에 나하고 사귀고 같이 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를 주장한 게 50페이지예요. 범행을 무작정 부인하는 김길태의 태도는 과거 범행 때를 보더라도 거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 저는 라면 끓여 먹고 바뀌는데요. 예? 예? 라면밖에 안 끓여 먹었는데요. 지난 2001년 주부 납치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는 증거가 나와도 억울하다고 버티는 바람에 성폭행 범행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현장 검증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덕이 성폭행이 아니라 여성과 동거한 것이라고 주장해 결국 피해 여성은 법정에까지 서서 당시 상황을 증언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김길태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2심에서 8년으로 감형이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것 말고는 신체에 위해를 당한 것은 없다는 이유로 김 씨의 형량을 12년에서 8년으로 낮췄다. 예? 직접적인 상해를 가지 않았다. 직접적인 상해가 뭐죠? 물질을 이렇게 때리거나. 아니 성폭행이 상해 아니에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김길태의 주장을 이 좀 그게 상식에 먹혔던 거죠 그 당시에. 오히려 그 상황을 보고 감형을 해준 거예요. 민지 아까 그런 얘기들을 네. 듣고 변화 생긴 모양이에요 판사가 지금. 근데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방구조가 워낙 음침하고 옥탑방인데다가 쳐다보는 눈빛조차가 쇠사슬이 묶여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는.